자, 오늘은 5단원. 자, 가자. 자,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보도록 하자. 자,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 옛날에 지금 이런 거 쓰는 나라 없잖아요. 19세기에 뭐가 러시아랑 영국의 침략 때문에 그리스 등 뭐요? 이 오스만 제국의 여러 민족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집트랑 그리스, 이집트는 자치를 하고 그리스가 독립을 한 거네요. 유럽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을 했어요. 오스만 제국 지도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이게 옛날에는 오스만 제국의 최대 영토야. 오, 옛날에 여기 다 오스만 제국이었네. 그치? 유럽부터 아프리카, 그죠? 중동 있는데 여기까지 다였어. 근데 지금은 없잖아. 동서무역으로 번영하던 오스만 제국은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이 어디에서?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어디? 대서양은 이쪽 바뀌잖아요. 점차 쇠퇴했어요. 19세기에는 이집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집트가 자치권을 얻었어요. 세르비아랑 그리스가 독립을 했어요. 아까 그리스 독립했다라고 그랬죠. 그리스는 여기잖아요. 세르비아, 그리스요. 요즘 지도 볼까? 지금은 그 당시 지도에는 여기 요만큼이 그죠? 그리스고 위에 세르비아예요. 지금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리스가 그거보단 좀 크네요. 그거보단 조금 올라가. 이 구두 뒷라인에서 이 이탈리아가 구두 모양이면 요만큼이에요. 그죠? 그거보다 커졌죠?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스가. 그죠? 여기까지. 이만큼. 대충. 그렇죠? 어. 다시 봐도. 자. 뭐라고? 이집트가 자치권을 얻고요. 그 다음에 세르비아랑 그리스 등이 뭐 했어요? 독립을 했어요. 오스만 제국이, 그죠? 여기가 그나마 이쪽이 유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유럽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여기가 유럽이니까. 유럽을 다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는 유럽은. 자. 이집트도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알제리도 잃어버린 거네요. 지금, 여기. 연두색 먼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두색, 그리스까지. 요 세 개 먼저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분홍색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잃어버렸어요. 지도 대충 보고 그 순서대로 잃어버렸어요. 자료를 한번 봤고요. 오스만 제국의 개혁. 자, 탄지마트. 은혜 개혁이라고도 불려요. 가로치고 은혜 개혁이 될 거예요. 술탄을 중심으로 추진됐대요. 탄지마트. 우리한테는 생소한 단어예요. 그냥 외우도록 하자. 자, 개혁에는 뭐가 있냐? 오스만 제국이. 36쪽 보도록 하자. 너 휴가 어저께까지 왔냐? 탄지마트 보도록 하자. 자, 36쪽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정리. 오스만 제국이 이만큼이었어. 여기 앞에 봐라. 잠깐 봐라. 오스만 제국이 이만큼이었는데, 그죠? 먼저 누구? 이 연두색이 먼저 독립하고, 그 다음에 어디? 요 분홍색이 독립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남았어. 탄지마트 볼게요. 이렇게 대부분의 영토를 상실하다 보니까 무슨 개혁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제국의 쇠퇴에 따른 대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죠? 뭐예요? 대외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대내적인. 대내외 다. 대내외 다니까 뭐예요? 그냥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죠? 분위기 안 좋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의회를 만들자. 의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헌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족적인 차별,
종교적인 차별, 아무튼 차별을 없애자, 철폐하자. 그다음에 서구식 제도도 그죠? 도입하자라는 거야. 좋은 거네요. 좋은 거, 제도를 제도적으로 좋은 거다 해보자라는 거. 결과는 당연하죠. 보수 세력, 기득 세력이죠. 보수 세력. 부자들, 그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걸 뭐하러 해? 그거를 다 이런 거를 하면은 자기는 권력이 없어져. 그지? 이런 거 바꾸자 그러면 어떻게 돼? 세금 문제도 되고 자기 재산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보수 세력들은 항상 반대합니다. 자기 재산과 권력을 지키려고 그래요. 당연히 반발하죠. 또, 누구? 유럽 열강들. 지금 식민지 땅 따먹기 하는 애들이 당연히 얘네들이 개입을 하겠죠. 왜? 거기에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그랬고, 중국한테도 그러고, 그죠? 보수 세력과 이런 유럽 열강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죠? 그 실패 원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그지? 대부분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청년 튀르크당이에요. 튀르크. 투르크도 아니고 튀르크에 튀르크. 청년 튀르크당. 여기부터 볼까요? 보조단 청년 튀르크당이 뭐냐?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들. 좀 젊은 애들이구나. 청년 장교들하고 관리들이 결성을 한 거야. 자유주의 사상을 좀 맛본 사람들이죠. 이름이 우리 그 동네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냥 대충 술탄이라고 그러면 알겠는데 무슨 뭐가 길어. 대충 술탄.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 헌법의 부활하고 외국의 간섭 배제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그죠? 헌법에 뭐를 요구했어? 요거랑 외국 간섭하는 걸 갖다가 이걸 없애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되니까 1908년 무력혁명을 일으켰어요. 오, 멋있는데? 권력을 장악했어. 쿠데타죠. 그죠? 혁명이라는 게, 그지? 끌어내리는 거죠. 그죠? 혁명을 일으켰어. 권력을 장악했어. 누가? 청년 튀르크 당에서, 그죠?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죠? 청년 장교들이에요. 관리들이에요. 젊은.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죠? 그렇게 다시 보도록 하죠. 뭐라고? 청년 튀르크당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아까 거기 나왔었죠.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인가 보죠. 술탄 압둘 하미드 2세의 전제정치 부활에 저항을 한 거예요. 이거 먼저 읽어볼까? 파란 거, 교사용 있는 거. 지금 술탄 2세죠. 그 사람이 뭐 했나 보죠.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의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했어. 러시아랑 패했어. 많은 영토를 상실했어요. 유럽 열강의 침략이 심화되자 술탄의 권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뭐예요? 헌법을 정지시켰어요. 술탄의 권력 강화로 위기를 극복한다고 헌법이 있었는데 정지시켰나 보지. 그지? 헌법을 정지시켰어요. 그렇게 보고. 네요. 청년 튀르크당 혁명에는 뭐예요? 근대화 정책. 뭐? 헌법도 아까 정지시켰다라고 그랬잖아요. 헌법도 부활시키고, 의회도 부활시키고. 헌법을 누가 만드냐? 주로 의회에서 만들죠? 그죠? 의회도 있었겠지. 그지? 요게 정지시켰었나 봐요. 요거를 부활하고요.
근대적 산업 육성, 그죠? 요거를 갖다가, 그죠? 근대화 정책 두 가지. 헌법 의회 부활, 그 다음에 근대적 산업 육성. 그게 근대화 정책이고요. 외세 배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어디에서? 청년 티르크당의 혁명 내용이에요. 그죠? 결과는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로 제국내에 민족 갈등을 초래했어요. 이 티르크라는 게 일부 종족인가 보지? 그 동네, 그지? 그런가 봐요.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로 제국내에 민족 갈등이 생겼어요.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 청년 티르크당이 해체가 되네요. 우리 한번 티르크 족이야, 족? 그럼 한번 보죠. 이거 제일 좋고 티르크 중국. 이 민족의 터전은 중국 천산이에요. 알타이산으로 추정돼. 아, 어려워. 뭐 이상한 거 나와. 징기스칸까지 나와. 그 밑에 거 쉬운 거 읽어보자. 티르크 어파의 공식 지위를 가진 국가와 자치. 티르크 어가 있나 봐, 그지? 이게 무시할 수 없네. 이 족이 미민족이 많이 사네, 그지? 맞아요? 아무튼 이 오스만 제국에, 그지? 이 티르크족이 많았었나 보네. 아직도 많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이런 혁명 내용이 이런 거, 헌법의 부활, 근대산업 육성, 외세 배척 운동 했었는데, 그죠? 극단적인 티르크 민족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났나 보죠. 그래서 제국 내의 민족 갈등 때문에 해체가 됐다라는 거죠. 다음에 우리 뭐를 봤어요? 오스만 제국을 봤어요. 오스만 제국. 이렇게 옛날에 이 그리스부터 여기 알제리, 모로코 전까지, 그지? 알제리 땅까지 여기 있었던 오스만 제국을 봤었어요. 그죠? 거기에 있었던 게 탄지마트랑 청년 티르크당 혁명이라는 거, 요거 암기하고. 와하부 운동이요, 와하부 운동. 아랍이요, 아랍 민족주의 볼게요. 와하부 운동은 누가 주도했다? 이븐 압둘 와하부. 이름이 이븐 압둘 와하부예요. 이름이 어려워요. 와하부 운동은 아무튼 와하부가 했구나, 그죠? 지 이름이구나. 와하부 운동.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자 서구 열강은 아랍 지역을 침략하였어요. 이에 맞서서 이슬람교의 근본 교리와 경전인, 얘네는 이 경전이 뭐예요? 쿠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기네 경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와하부 운동이에요. 와하부 운동은 점차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와하부 운동이 뭐라고?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였어. 와하부 운동의 세력권 이야기예요. 아까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안 들어가지 지금. 맞죠? 오스만 제국에 안 들어가죠. 많이 안 겹쳐요, 그죠? 많이 안 겹쳐요.
와하부 운동이에요. 전기. 서양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초기 이슬람교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그게 바로 와하부 운동이에요. 아까 뭐 쿠란. 그게 쿠란 경전이 초기 이슬람교 정신이겠지. 그지? 그 당시에 만들었으니까. 그지? 쿠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의의. 술탄의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랍인의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대요. 아랍인들의 민족 의식을 일깨우는 데 기여했어요. 우리 옛날에 역사 배울 때 술탄이라는 거 1학기 때 나왔었지. 기억나냐? 기억나? 이슬람 왕조. 술탄이 통치한다며, 술탄. 불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보고 술탄이라고 하나 보자. 명예지식. 술탄이 무슨 말이야? 이 높은 사람이, 이 사람 영웅이면 믿을 만해? 응? 좀 아니까 하겠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술탄은 권위를 상징하는 아랍어를 어원으로 두는 말이다. 정확한 원어 발음으로는 술탄, 그건 상관없고. 이슬람은 예언자 무함마드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바탕으로 7세기 초에 세운 종교입니다. 종교 지도자, 이슬람 공동체의 수장으로 있던 무하마드가 죽자 예언자의 대리인으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 사람을 투표로 했는데, 이거 칼리파야, 칼리프. 그죠? 통치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었고, 더 이상 투표를 통한 선출이 아닌 세습 왕조 시대가 열려요. 그죠? 칼리프 들었었죠? 이슬람 제국의 황금기라고 불르는 아빠스 왕조 때 무려 스페인 지역으로부터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드넓은 영토의 관리를 위해 칼리파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받아 일정 지역을 지배하는 통치자를 술탄이라고 해. 이 칼리프로부터 권한을 받는 거야. 점차 술탄이라는 말은 주로 터키계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 통치자를 뜻하던 술탄이라는 말이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칼리파를 조금씩 대신하게 되었어요. 칼리프랑 거의 맞먹게 되는 거네. 그죠? 그냥 센 놈이네, 한마디로.
칼리파는 종교적, 술탄은 정치, 군사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지 않는데. 아무튼 칼리파 요 말이 단순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술탄이니까 그저 칼리프보다 그냥 권력을 대빵이야 한마디로 씨. 그죠? 어렵죠? 대빵. 그지? 자, 뭐그 정도로 보고요. 뭐이 사람이 뭐 술탄의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려요. 그죠? 아랍인의 민족의식을 깨우는 데 기여했다. 와하부 운동. 뭐 요거를 좀잘 보면 되겠네. 영향은 아라비아 반도에 전파되었어요. 와하부 운동 때문에 모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건설의 계기가 됐어요. 와하부 운동에 앞장섰던 사우드 가문이 만든 거예요. 1932년에. 그게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에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이거 자체가. 자, 와하부 운동 때문에 맨 처음에는 뭐라고? 쿠란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 그게 와하부 운동이고, 결과는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건설됐다. 그죠? 뭐 때문에? 와하부 운동 때문에.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을 볼게요. 19세기 초반이에요. 지식인들이 아랍의 고전을 발굴하고 연구했습니다. 아랍 민족주의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현대 아랍어 확립의 계기가 됐어요. 뭐라고? 아랍 문화 부흥운동이라고. 그죠? 아랍의 고전을 연구한 거예요. 발굴도 하고 연구한 거예요. 19세기 초반에. 아랍 민족주의의 기반이 됐어요. 이렇게 이런 공부를 했더니, 그죠? 아랍 민족주의의 기반이 됐고요. 현대 아랍어가 확립됐어요. 요거를 해서 범 이슬람주의가 등장합니다. 알 아프가니가 그죠? 이슬람 세계의 단결을 강조했대. 알 아프가니가 누구냐? 이슬람 지도자들에게 뭐를 가졌어? 담배 독점 판매권. 별걸 다 가지고 있었어. 그죠? 이슬람의 지도자들에게 이거의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게 뭔지 알려면 또 찾아보고 한참 걸리겠네요. 그죠? 잠시만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고등부 상표를 보면 고등부 세계사거든요. 고등학교 이것만 보면 될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렇게만 나왔어요. 알 아프가니의 활동, 범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슬람 세계의 단결을 강조했다. 아까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은 뭐라고 돼 있어? 아랍 고전을 연구했다. 성경을 아랍어로도 번역했다. 요거는 없네. 그지? 중학교 우리 내공이면은 그죠? 파도 있었네. 시리아 레바논 중심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와하부 운동이라는데 와하비 운동.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죠? 똑같네요. 쿠란으로 돌아가자. 그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알죠? 와하비 운동 때 사용하였던 깃발이래요. 그때 사용했던 깃발이래요. 국기에는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라고 적혀 있는 거래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게써 있었구나. 그죠? 봤어요. 요거는 고등부 세계사에선 더 짧았고, 그지? 요거는 뭐 그게 그거였어요.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알았지? 범이슬람주의 하면 우리 중3 버전으로 가면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사람이 이거다, 이거랑 줄긋기 정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요게 생각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한 거구나. 이슬람 세계의 단결을 갖다 강조했구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뭐더 복잡한 거 이거 안 해도 돼. 저것만 하면 돼. 사람 이름이 안 외워져. 막 섞으니까 안 돼. 이븐 압둘 알 아프가니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아, 또 섞이니까 또 이제 헷갈려. 그냥. 자, 이란 볼게요. 이란 볼게요. 이란. 카자르 왕조의 개혁 볼게요. 19세기 러시아의 남하정책. 영국의 러시아 저지 과정에서 많은 영토와 이권을 상실했어요. 근대적 개혁을 실시합니다. 지금 뭐 러시아, 영국 얘네들한테 많이 뺏기니까 근대적 개혁을 한 거죠. 재정 개혁. 그죠? 금전적인 문제죠. 재정은. 또 신식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렇지만 근대적 개혁 이런 재정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이런 개혁을 근대 개혁을 했는데 성과를 이루지 못해요. 자, 담배 불매 운동을 합니다. 담배 불매 운동. 한번 보조단 한번 카자르 왕조는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이란 내에 담배 독점 판매권 아까 나왔던 거네요. 판매권을 영국 담배 회사에게 넘겨주었어요. 뭐? 담배 독점 판매권을 영국 회사에다 넘겨줬다는 건 뭐야? 나라에서 돈 많이 받고 파는 거지, 그지? 그죠? 이에 담배 경작자와 상인들은 담배 불매 운동을 전개했어. 이후 성직자들이 나서서 담배를 사지 말라고 선언하는 등 불매 운동이 확산되니까 결국 왕은 굴복하여 영국 회사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다시 물려줘야 되겠지? 그지? 반품. 그지? 반품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물어줘야 될거 아니야? 돈도 안 되는 권리를 주고 돈을 뜯어먹었으니. 그지? 아무튼, 다시 받았다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담배 불매 운동으로, 그죠? 이런 담배 독점 판매권을, 그지? 왕이 돈 한번 벌어보려고 그랬는데, 그지? 못 버는 거지. 맞아요? 맞죠? 왕이. 담배 불매 운동이 그런 거였구나. 개혁 세력과 이슬람 성직자들이 전개한 거예요. 누가? 불매 운동은 개혁 세력하고 이슬람 성직자들이 한 거예요. 주도한 거예요. 왕이 돈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또 누가? 영국 놈들이 돈 해먹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둘 다, 그지? 우리 국민들이 보면 둘다 나쁜 놈 아니야. 그죠? 이거에 반대하는 저항 운동으로 발전했대요. 뭐가? 담배 불매 운동이. 성직자의 영향력이 더 확대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죠? 여기서 멋진 일 많이 주도하고 앞잡이 역할을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파워가 점점. 이펀 혁명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뭐가? 담배 불매 운동이. 그죠? 이펀 혁명의 중요한 이펀 혁명이 뭐냐? 이 당시의 왕조가 카자르 왕조인가 보죠. 카자르 왕조의 전제 정치, 왕이 뭐지 마음대로 막 하는 정치죠. 그거에 반발을 한 거예요. 의회도 만들자.
입헌 군주제, 헌법에 의한 그 군주제로 하자. 그죠? 그런 헌법을 만들자는 거지. 그죠? 입헌에서 의회가 있어야, 이건 세트야. 의회랑 헌법을 만들자라는 거잖아. 아까도 세트로 있었잖아. 어디 있었어? 여기 청년 튀르크당이 있었잖아요. 그죠? 탄지마트에서는 의회랑 헌법을 만든 거고요. 그죠? 여기에서는 헌법하고 의회를 부활시킨 거고요. 여기도 나오네요. 입헌혁명에도 나오네요. 카자르 왕조의 전제정치에 반발해서, 그죠? 의회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었어요. 영국과 러시아의 무력 간섭에, 그죠? 영국하고 러시아의 간섭으로 실패했어요. 아까도 실패했잖아요. 유럽 열강의 간섭으로 실패한 거잖아요. 개입이나 간섭이나 그놈이지, 그지? 여기에서는 보수 세력이 안 했겠어? 이 새끼들이 다 보수 세력이겠지, 그지? 실패했는데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 영토의 대부분을 분할 점령합니다. 영국하고 러시아가 땅 따먹겠네요, 그죠? 입헌혁명을 무산시킨 영국과 러시아는 각각 이란의 남부와 북부를 먹었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얘네는 어차피 이 혁명이 뭐예요? 성공하면 어차피 카자르 왕조 다 죽는 거잖아, 솔직히. 맞아요? 얘네가 도와줬으니까. 다 줘야지, 뭐. 자, 오늘날의 이란 땅은요. 오늘날의 이란 땅은 여기에 대칭으로, 그지? 대칭충, 또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란 딱 한번 사이즈도 비슷해요. 그죠? 그죠? 여기. 지도가 안 나왔나, 여긴? 그 지도는 없네. 옛날에도 이란 땅이 저 모양이었나? 나도 그런 자료가 없어서 잘 몰라요. 이거 한번 보고 오늘 맞출 거예요. 고등북과는 조금 좀. 18, 이게 이란의 민족운동 자료예요. 고등북과. 18세기 말 이란에서는 카자르 왕조가 수립되었다. 카자르 왕조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 러시아가 그 위에 있었어, 이렇게.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여기까지 카스피해. 오늘도 러시아 여기까지잖아. 그죠? 지금 여기 보였던 거냐? 여기, 요거? 카자흐스탄? 그죠? 똑같네. 요거 독립한 거잖아. 옛날 구소련이었잖아. 어? 요거 구소련이었잖아. 이거 다, 그지? 무슨 스탄 나오고 여기 다. 구소련이었어요, 여기. 다 독립한 거예요, 이번에. 아무튼, 러시아요. 요거 어떻게 카스피해 위에를 뽑은가, 그죠? 카자르 왕조는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이게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를 견제하려는 영국. 영국은 옆에 인도 먹었잖아요. 여기 인도 먹었잖아. 인도 여기 다 먹었을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일로 점점 여기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었네, 이쪽으로, 이란 쪽으로, 그죠? 영국은 일로 그 러시아랑 만나겠네. 영국 사이에서 영토의 상당 부분과 많은 이권을 상실했어요. 19세기 말에는 담배 재배,
담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영국에 양도하였다가 회수했어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는 들었죠. 1906년에는 이란의 혁명 세력들의 주도로 국민회의를 수립하고 헌법도 제정하였으나 보수 세력에 반발하고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으로 좌절되었어요. 그건 들었죠. 이후 이란의 영토 상당 부분은 두 나라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다. 이게 그건가 보지? 이게 이란이 있으면 요만큼은 이 점선으로 된대, 그지? 맞죠? 여기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분할 통치하고 요만큼은 그지? 영국이 분할 통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자료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우리 중등 국가에는 없어요. 일단은 오늘은 잠깐만요. 오늘 이거 오스만 보고요. 와하부 운동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이란 그죠? 봤어요. 카자르 왕조, 담배 불매 운동, 이번 혁명까지 봤어요. 세개 봤어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프리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